속보입니다. 일본의 유명 온천 관광지인 하코네산이 화산 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 일본 기상청은 도쿄 인근 하코네산의 오아쿠타니 일대에서 화산성 지진과 증기 분출이 급증하자 관광객들을 대피시켰고 화산가스의 농도가 저하된 1시간 후에는 대피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코네 화산은 하루 전날에는 하코네 마치의 온천 관광지인 유모토에서 하루 관측 사상 최다인 116차례의 화산성 지진이 발생했으며, 그중 3차례는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2의 지진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큰 폭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증기가 평소보다 강하게 분출돼 소규모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분화했을 경우 솟아오르는 분석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일본 기상청의 설명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최근 도쿄 인근에서 계속되고 있는 규모 5급의 강진들과 후지산 저주파 지진, 그리고 후지산에서 삿갓구름의 출현, 그리고 큐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그리고 니시모시마에서도 큰 화산 폭발이 있었으며, 더불어서 일본 주변의 유프레고리 지역의 화산들이 폭발 중입니다. 오늘 발생한 전 세계 화산들, 11월 4일 금요일 현재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의 화산 폭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11월 4일 오늘 일본 규슈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계속하여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규슈 스와노세지마의 화산재는 1500m까지 상승하였으며, 11월 4일 저녁 9시 20분 현재 남동쪽으로 15노트로 이동 중입니다. 또한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화산인 이 포포 카테페틀 화산이 오늘 11월 4일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 브레고리 멕시코에서의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지 시간 9월 19일에 멕시코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하루 전날인 18일에는 대만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브레고리 지역에 대한 공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11월 4일 금요일에는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화산인 포포 카테페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또한 오늘 한국 시간 기준 4일 오후 7시 2분 48초 멕시코 과이마스 서쪽 140km 해역에서 규모 6.2, 전원의 깊이가 10km인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멕시코는 이른바 브레고리 위에 있습니다. 브레고리는 지각을 이루는 판 가운데 태평양판, 북미판, 필리핀판 등이 맞물리는 지역으로 이 고리 모양을 이룹니다. 지난 18일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한 대만도 이 고리 위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멕시코 시날로아주 해안에서 몸 길이가 4m에 달하는 산갈치가 잡히면서 일본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는 공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브레고리에서 돌고래 사체의 발견과 산갈치의 발견 이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산갈치는 200m에서 1000m 깊이의 해저에 서식하는 보기 드문 심해어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칠레 북부에서도 약 6m 길이의 산갈치가 포획이 됐었는데, 지진 활동이 활발해 브레고리라고 불리는 칠레와 멕시코에 심해어가 잇따라 출현하자 지진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일본에 매우 불길한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과 항상 그 결을 같이 하는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대지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하는 일본과 지진과 화산에 대한 싱크를 맞추며 자연재해를 경험하는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또다시 오늘 화산이 대폭발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에콰도르의 산가의 화산이 폭발하여 분연이 6,400m까지 솟아올랐습니다. 또한 오늘 역시 에콰도르의 레벤타도르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며 분연이 4,600m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브레고리 페루에서도 오늘 11월 4일 금요일에 페루 남부 아레키파 지역 사방카야 화산이 폭발하였으며 분연의 높이는 7,3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또한 쿠릴 열도에 위치한 에베코 화산이 오늘 11월 4일 금요일 러시아 파란무시르 섬 북쪽에서 분화를 하였습니다. 오늘 화산 폭발로 인하여 이 에코커 화산에서 이 300km 떨어진 이 에베코 화산에서 300km 떨어진 이 페트로 파브롭스크 캄차츠키 시에서 화산재 낙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